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좋아요 300개 넘어가면은 요 롤이랑 오버워치 돌릴 수 있는 요 PC 나눔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1200개가 됐고요, 댓글이 지금 보면 1080개나 달렸네요. 이렇게 많이 참여하실 줄 몰랐는데, 일단은 요거를 새로 고침을 한번 해야죠.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싹 올려놓으면 1040개 정도 될 거예요. 왜 1080개였는데 댓글이? 중복 댓글을 제외하고. 아, 중복 댓글 제외하고. 근데 저도 처음 써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야, 이게 근데 이 사이트 계속 이제 추천 사이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나 보다. 일단 다 됐습니다. 1042개로 나오네요. 추첨해 볼게요. 스타트. 누가 될 것인가? 메일 주소 안 적어주신 분은 나가리에요. 300 넘었네요. 나눔에는 엄지척. 김석현님, 김석헌님. 근데 이분 댓글이 이게 끝이야? 그런 거 같은데요. 나가리. 메일 주소 없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메일 주소 있는지 우리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첫 줄밖에 안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김석헌이요? 김석헌. 아, 김시쿵님! 김시쿵님! 와, 파워 터지는 거 처음 봤어요. 신기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진 않았으면. 크크크. 김시쿵님은 메일 주소를 적어주셨네요. 김시쿵님 당첨! 일단은 김시쿵님은 메일 주소를 여기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김시쿵님은 됐고요. 김석헌님 아까 전에 하셨던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메일 주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석헌님은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당첨에서 제외가 되고요, 김치콩님에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중고 부품들로 또 다른 PC, 새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또 다른 PC를 만들어서 2차로다가 한 번 더 나눔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요런 그냥 추첨을 통한 선정 방법 말고요, 뭔가 좀 쌈박한 그런 선정 방법이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